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2024년을 시작한 지 벌써 4일이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다짐한 것을 잘 지키시고 있으신지요? 혹시 작심삼일이 되었다면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처음 가버나움 방문에서 예수님께로 온 동네가 모였고 그곳에서 각종 병이 든 사람과 귀신 든 사람을 치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과는 다르게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복음 전함의 거점이 회당에서 제자들의 집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예수 앞에 내리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의 서기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반문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중 어떤 것이 쉬운지 말이죠. 대답을 하지 못하는 서기관, 예수님은 그러나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는 표현이 더 쉽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고 서기관도 잘 알듯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는 일임을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어렵고 문제될 선언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중풍병 환자는 일어나 갔고 파톤으로 표현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이런 일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고백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보고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공동체이며 그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을 더러운 영과 병과 죽음에서 해방하게 하는 것, 거룩한 영 안에서 살게 하며 괴로움에서 해방시키고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들을 누리게 하는 것을 따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새해부터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 정하고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사랑하라는 이 짧고 단순한 한마디의 말씀에서 우리는 억눌린 사람들을 더러운 영에서 풀어줄 수 있고 해방시키며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많은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되었습니다. 그것은 악하고 더러운 영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은 더러운 영을 내쫓고 깨끗한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러운 영을 끊어내는 작업입니다.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을 버리는 것은 이기심, 탐욕, 자랑, 경쟁, 시기, 불평, 비방 등의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고 할 수 있고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될 때 많은 병에 걸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라는 상징은 용서받지 못한 삶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중풍병 환자로 상징되는 삶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또는 신앙생활이라 하겠습니다.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 형제를 사랑해야 함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함에도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해야 함에도 그저 염려와 걱정으로 나의 작은 문제에 매몰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중풍병 환자와 같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있다면 그들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들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신자였습니다. 우리 교구에, 우리 구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님을 선언합니다. 이들은 무엇 좀 하자 하면 그래도 반응을 하면 그나마 낫겠는데 반응조차 없습니다. 초신자면 가르치기라도 하겠는데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와 오래 함께 있었고 잘 아는 것 같지만 함께 하기를 꺼려하고 함께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신앙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성도가 우리 구역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면 할수록 나를 힘들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며 눈에 가시처럼 느끼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에게 움직이지 않는 그들은 잘못을 한 사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아 그들을 용서로 치료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선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가 안 되어도 나를 위해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가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의 죄도 용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 환자가 나음을 입어 움직이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네 사람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환자를 들고 온 네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중풍병 환자가 깨끗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활동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지난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데리고 왔으면 빨리 치유되었을 것이라는 미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자가 낫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봤자 고쳐지겠냐는 중풍병자의 푸념도 개의치 않고 예수께로만 가면 나음을 입은 것을 본 그들은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 어떤 용서의 자리에 서실 것입니까?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구역 교구 식구들, 목장 선교의 친구들, 많은 위원회의 회원들을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최선은 기본이고 안 되면 되게 하는 정신으로 지붕을 뚫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남에게 비춰질 부끄러움도 인내하며 그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용서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와 재직, 교구장, 구역장은 이미 세 사람은 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 되어 용서의 길에 서서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용서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 모든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2024년 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형제를 사랑하고 일으키는 용서가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워있는 자들이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넘쳐나게 하소서.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한마음 되어 작은 문제들 이겨나가게 하소서.